내 동생 카멜레온.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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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하나 둘, 하나 둘, 아 이게 뭐지? 우와! 누구지? 몰라! 똑똑한 달에는 알 거야. 어? 얘는 말이지. 카멜레온. 어? 이 친구는 카멜레온이란다. 맞아! 카멜레온! 카멜레온은 겁이 많은 친구야. 숨바꼭질도 엄청 잘해. 그러니까 달아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와! 숨바꼭질을 잘해요? 안녕, 카멜레온! 우리 숨바꼭질 할래? 꼭꼭 숨어라! 그런데 얘는 어디서 왔어요? 아빠 친구가 잠시 맡아달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잘 부탁한다. 네, 알겠습니다! 카멜레온이 배가 고픈가 봐요. 그렇구나. 카멜레온이 좋아하는 먹이를 줘야겠다. 제가 줄래요. 벌레! 아! 어머나! 아빠, 벌레는 왜요? 벌레는 징그러워! 카멜레온은 작은 곤충을 먹는단다. 자꾸 보니까 카멜레온 귀엽다. 카멜레온 안녕? 난 코리리라고 해. 난 티라노. 난 트리키라야. 우리 카멜레온에게 이름을 지어줄까? 카멜레온은 초록색이니까 내 동생 티치노라고 하자. 무슨 소리야? 카멜레온은 나처럼 귀여우니까 코리리 동생 코코리야. 티치노야! 코코리야! 아, 트리케라! 카멜레온은 겁이 많다고 했으니까 막 건들면 안 돼. 그치만 난 트리라라고. 어떡해! 왜? 무슨 일이야? 내 동생 트리라라가 도망쳤어. 코코리가 사라졌다고? 티치노라니까. 어쩌다 레온이 도망친 거야? 카멜레온, 아니 트리라라가 답답해 보여서 내가 잠깐 문을 열어줬는데 갑자기 사라졌어. 괜찮아. 레온은 초록색이니까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아니야. 카멜레온이 노란색으로 변했어. 얘들아, 아빠 왔다. 재미있게 지냈니? 어? 아빠! 어? 트리라가 사라졌어요! 누구라고? 카멜레온이 도망갔어요. 제가 문을 열어줬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요. 누가 잡아간 게 분명해요. 카멜레온도 저처럼 배고플 것 같아요. 어이구, 아빠도 같이 찾아볼까? 카멜레온은 숨바꼭질을 잘하니까 눈을 크게 뜨고 잘 찾아봐야 돼. 이렇게요? 오, 잘 찾겠는걸? 찾아보자! 저게! 트리케라 등에 뭔가 있어! 내 등에? 카멜레온이다! 어디? 어디? 얜 아까 본 노란색 카멜레온이잖아. 노란색? 노란색이라면 트리라라야. 어디? 어디? 얜 티치노가 아니야. 티치노는 초록색이라고.
맞아! 코코리는 초록색이지! 레온도 초록색인걸. 아빠 생각에는 이 친구가 우리가 찾는 카멜레온이 맞는 것 같은데? 트리라라, 어디 갔었어? 이상해요. 레온은 초록색인데 얜 노란색이잖아요. 난 초록색이 좋은데. 나도! 카멜레온은 겁이 아주 많은 파충류라서 몸에 색을 바꿔서 숨을 수 있단다. 겉모습이 다르다고 카멜레온이 아닌 건 아니야. 우와! 변신이잖아! 변신? 멋지다! 역시 트리라라야. 이제 카멜레온은 집에 가야 해. 조금밖에 못 놀았는데. 카멜레온은 엄청 신나게 논 얼굴인데? 변신하는 것도 많이 못 봤는데요. 다음에 또 놀면 되지. 오늘은 즐겁게 보내주자. 네. 금방 헤어지게 돼서 아쉬웠지만 카멜레온이 우릴 위해 멋지게 작별 인사를 해줬어요. 또 만나, 카멜레온.